제가 한 번은 왜 예수님은 완전한 복종을 원하실까? 한 1%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순종만 하며 사는 것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을 주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1%, 99% 순종하고 1% 마음대로 하는 불순종이 내게 있으면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세요. 저에게 더 이상 주님이 아니세요. 100% 순종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주님께 거역할 수 있는 1%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에게는 더 이상 주님이 아니세요. 이건 진짜 끔찍한 거잖아요. 제가 99% 순종했지만 1% 순종을 못하면 사실 주님과 나 사이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100%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나의 왕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잘 모르고 있더라. 그러니까 1%라도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도 큰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실제로 제가 모르고 있더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 안에는 정말 주님, 그분을 알고 싶은 갈망이 너무너무 강하게 일어났어요. 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기 얼마 앞두고 안수 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아주 열정적인 예배 인도자였어요. 그는 굉장히 헌신된 사역자였고 선교사 지망생이었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기 얼마 전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내가 목사직을 내게 바칠 수 있겠냐. 그 새벽기도 하다가 그 전도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왔대, 예배당을. 너무 무서워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동안에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했는데, 아버지는 내가 목사 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장인 장모님은 또 내가 목사직을 그만두면 뭐라고 그러실까? 그 다음날 새벽기도에 갔더니 주님이 또 물으시더래. 어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활짝 일어나서 나왔대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 안수 받는 게 무슨 죄예요? 아니, 왜 목사직을 하나님께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 훈련 받을 때 강의가 생각이 딱 났대요. 중동 같은 이런 나라는 목사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평신도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선교사역하기가 좋다. 뭐 그런 강의를 들은 기억이 나는. 그분이 가려고 하는 나라가 중동이에요. 어느 나라나 그분의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중동이에요. 그러면 목사직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평신도로 가는 게 더 낫다는 말이잖아. 하나님이 왜 목사직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선교사로 그 중동 땅에 가기로 한 건데 평신도로 가는 것이 선교사로서 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목사직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엄청 울었대요. 엄청. 목사직을 포기한다는. 여러분이 신학생이거나 전도사님이면 아마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목사직을 포기한다. 다 버린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진짜 아무것도 아니냐? 너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냐?
그러면 정말 잘 됐구나.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사역하자. 그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큰 기쁨이 들어요. 나와 함께 하면 되잖아. 이제 내가 나와 정말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나 가진 것도 없어요. 나 목사도 아닌데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러면 누가 나를 후원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진짜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느 기업체에서 중동에 거기에 그 현지 책임자를 누굴 보내야 되는 일과 연결이 되어서 가게 됐어요, 진짜. 차라리 목사였으면 그 회사에서 어렵게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가 아니니까 그 중동 현지의 책임자로 가서 정말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직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큰 것을 드린 줄 알았는데 드리고 나니까 목사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작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제 그 나라에서 나와서 사역하면서 얼마 전에 목사직은 받았어요. 한참을 그 나라에 사역하고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를 늦게 서지만 우리 교단에서 목사직을 주었어요. 지금은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분이 그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너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오히려 겁이 나요. 예수님과만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너도 나도 사모하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몰라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것 같지만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은밀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온갖 시험에 무너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믿어지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면 사실 우리 기도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눈을 안 열어주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주님 제 안에 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그 소망의 영광을 제가 보게 해주시고 주님 제 안에 계신 능력이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정말 알게 해주세요. 이건 확실히 응답받고 시작하는 기도예요. 확실히.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나가세요. 주님이 응답 안 해 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가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데 두려울 것도 누구에게 열등감 가질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데도 너무 기뻐요. 이미 가장 놀라운 것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능력이신 것은 은밀한 죄를 이기게 하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은밀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더 이상 은밀한 죄가 없어요. 기적을 행하던 많은 주의 종들이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봤잖아요. 뭐가 더 큰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져요. 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제가 오늘 그 주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지난 주간에 예산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집사님이 선물과 함께 쪽지 편지를 저에게 써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작년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제가 이미 죽었음을 알게 되었고 믿고 고백하니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역사, 이거 너무 간단한 일이죠. 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일, 나는 믿고 취하면 되는.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안수기도 받을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명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소망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능력의 주님이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가끔씩 길 가다가 이제 어떤 성도를 만나면 시구숨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목사님 우리 집에 도청 장치를 해놨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주간에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주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잘 설교를 잘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제가 그 집에 도청 장치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게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기에 내 마음을 거기다 썼고 내 정성을 거기다 썼고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그게 바른 예배 드리기 아닙니까? 제가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 그 수로보닉의 여인 문제를 딱 따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제가 또 깨닫게 됐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5장 전체적인 맥락으로 읽으셔야 돼요. 아니 마태복음 15장 앞에 어떤 게 있는데요? 그게 누가 등장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 하나이까? 지금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 책에서 말한 실존적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그 냉철한 또 냉혈인과 같은 종교인이 돼버린 거거든요. 아까 그 겸손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자기를 이만큼 높은 데다 두니까 전부 눈 아래로 보이는 거죠. 뭐 예수님 제자들도 저것들이 이 또 딴 사람 하여튼 내 저것들 보니까 내가 한심해서.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이번에 너무나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요, 막 이제 막 개 이야기도 하고 막 이방인들을 보고 개 취급한 건 유대인들이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이번에 제가 새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런 모독적인 말을 막 던지시고 하는 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해, 테스트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분석들을 하는데 그 분석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중적으로 주님을 주님은 메시아시고 주님은 내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27절에서의 여인의 고백을 지금 유도하고 계시는 느낌인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이 고백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언어를 막 사용하시는데요. 그 27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 이건 뭐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지만 추측인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도록 유도하고 계시는 느낌인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대답하기를 유도하셨을까요? 두 종류의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한 종류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을 향한 실존적 겸손이라고는 약에 쓰려고 해도 없던 교만이 머리 끝까지 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여인의 고백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너 들었니? 이 교만한 바리새인, 너 들었니? 그리고 또 한 부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은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고백을 너무나 중요한 지침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요, 지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려는 우리 자아를 깨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아를 너무 높여놔가지고 실존적 교만, 하나님조차도 자기 눈 아래 있잖아요. 막 걸핏하면 교회 안 가. 하나님 살아있기나 해? 이게 어마어마한 교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이럴 이따위로 해? 누가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거냐고. 이게 실존적 겸손이 없는 태도 아닙니까? 오늘 이런 수많은 자들에게 주님은 유도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절하며가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나오는 몇 군데를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놀랍게도 이 경배하다, 이게 프로스키네오예요. 그 여자가 보여주는. 그리고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4장 9절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이렇게 유혹할 때 마귀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게 프로스키네오예요. 한 군데만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여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것도 프로스키네오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구조가 희한한 게요,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딸을 고쳐주세요. 근데 거기에는 경배했다가 안 나와요.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고쳐주셨을 때는 경배가 안 나오는데요, 언제 경배했습니까? 자기를 무시할 때, 냉대할 때, 함부로 대할 때, 상처 주실 때, 그때 이 여인이 주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응답해 주시면 막 헌금 드리고 경배하고, 응답 안 해 주시면 냉대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실존적 겸손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도저히 내 머리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을 하시더라도,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말을 심하게 더듬으시는 그것도 난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불같이 교회를 일으켜 주시기는커녕 그 아버지를 17일 만에 돌아가시게 만들, 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목사 안 되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저를 살린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갖고 있는 실존적 겸손이,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았음을 그 다음 대에 계속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28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저는요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수많은 분들에게 이 28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결핍,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28절과 같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이런 가슴 벅찬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 앞에 실존적 겸손을 회복해야 돼요. 막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막 그렇게 막대하실 분이 아니에요. 겸손히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 앞에 마음을 다하여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이요, 어제 우리 순장님들이 아침 7시에 모여서 참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그때 부른 찬양이 하루 온종일 이게 내 마음에 떠나질 않아서 참 이 찬양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는데요, 가사를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명하고 막 그렇게 돈 벌고 막 수많은 인기를 누리고 하는데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은데,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대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 가사도 마찬가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대요. 아니, 가난의 정의가 뭐예요? 부족한 게 없으면 부자 아닙니까? 부자로 살아도 결핍을 느끼면 가난한 거 아닙니까?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대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비결이 뭐냐고요? 예수 안에 나는 부유하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저 아이들이 저렇게 아등바등 안 살아도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교만했다. 그러면 정말 불행한 것이, 저 요즘 돌아다니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 있는 곳에 누가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그게 자랑스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이 주는 온갖 것들에 대한 바람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경험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이겠구나. 이제 우리들이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에 대한, 사모님들 영성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사모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저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은혜를 분명히 받고 사랑도 알았는데 나는 은혜를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그냥 갚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게 참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 사모님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삽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멋진 교회 목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은혜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보다 네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정말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구나. 오래전이 됐죠.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조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카는 목사는 병을 알면서 늘 그 병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 그걸 선물로 알았으니 옥 목사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병을 가지고 있다가 일찍 죽었어. 나는 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싸웠고 나는 이겼어.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병이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병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이 병 가운데 하나님이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 치열한 투병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텐데, 문제는 병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고, 문제는 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지 못하니 고통 가운데 싸움만 있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참 놀랍게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얻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구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위하여 매일 철야하기 시작했대요. 교회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보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분의 삶 가운데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표징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 정말 은혜 위에 산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어떤 의무로부터 해방되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이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 오래된 드라마 중에 추노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거기에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이 추노가 거기에 나온 대사인데, 나는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지, 나 천지호야. 아, 이거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시나?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지. 난 천지호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추노의 논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추노,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갚고 나는 원수는 용서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고난은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버겁고 힘든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힘들고 아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해.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영어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Not to fail to use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의 삶에 사용하는 걸 실패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실패하지 마. 오늘 은혜가 다스리는 삶, 팔복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일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야, 그게 은혜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함에 있어 실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절대로 실패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왜 내 양동이는 늘 이렇게 비워지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만 가도 다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나에게 있어. 은혜를 사용하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며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은혜스럽군요. 오늘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참 은혜스럽군요. 한 주간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은혜스럽군요.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